안녕하세요. 와, 빠르다. 아, 메탈로님. 트수 인증쇼래. 트수라는 게 트위치 백수라는 걸 줄인 건데. 여기 있는 사람 다 트수라고 하기에 오늘 일요일이야. 일요일. 다 잘 잤어? 자다 일어났어요. 부스스해 보여요 하는데. 나 지금 씻고 샤워하고 머리까지 딱 하고 앉았는데 부스스해 보여? 아니야. 오늘 씻었어. 어, 코코 일어났다. 코코야. 그럼 거기서 점프할 거 아니지? 알림 켜놨어요. 감사합니다. 그래, 그렇게 점프할 것 같더라. 그래, 다 뜨더라. 덮으셔. 덮으셔. 아, 그리고 나 그거 브이로그 하나 찍을 거 있거든? 그거 하나만 딱 설명하고 가자. 질문이 있었어. 유튜브 댓글에 질문이 왜 걸뽀해요? 라고 있더라고. 그 왜 걸뽀해요? 라고 하면서 생각해봤는데 내가 처음에 지었던 닉네임이 사실 이거 조금 잘 지은 것 같으면서 잘못 지은 게 되게 못하는 사람한테 걸뽀라고 하는데 나는 잘하거든, 게임을. 근데 방송하려고 지었던 닉네임은 아니었어, 걸뽀가. 내 얘기 좀 들어줄래, 다들? 나 이거 유튜브 올려야 된다고. 방송하려고 아무도 안 궁금한 것 같아. 이거, 아니, 이거 누가 궁금하다고 올려달라고 했단 말이야. 그래, 경청, 들어줘. 응, 그래줘. 원래 그냥 내 철자였어. 그냥 GM, 이렇게 GM322, YGM322 이런 걸로 아이디를 쓰다가, 그냥 조금 부르기 쉬운 아이디로 아이디를 짓고 싶어서 주변 같이 게임하던 그런 게임에서 안 쉬던 분들한테 물어봤어. 걸 들어간 아이디가 하고 싶어가지고 걸 들어간 아이디 뭐 할까? 처음 M4걸 하려고 그랬어. 그냥 어감이 예뻐서 M4걸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M4걸이 있더라고? 그래가지고 걸 들어간 아이디 예쁜 거 뭐 있을까? 물어보니까 아는 사람이 장난으로 야 걸뽀해 걸뽀 키키키 이렇게 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. 걸뽀? 부르기도 괜찮고 나한테 죽은 사람들이 살짝 약오르겠는가? 이런 거. 아씨, 걸뽀한테 죽었어. 그래, 걸뽀라고 뜨면 웃기잖아. 장점은 사람들이 부르기 쉽고 외우기 쉬워서 잘 찾아온다는 건데 단점은 내가 못하는 줄 알아. 처음 듣는 사람들은 아, 보나보나 저 못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. 그치, 날 잘 지은 것 같지? 그리고 난 FPS 게임을 좋아해서. 하지마. 코코는 왜 코코예요? 코코란 이름은 그냥 지은 거라. 부르기, 내가 동물을 처음 키워봐서 부르기 쉬운 이름. 처음에는 5월달에 데려와가지고 5월이라고 하려고 그랬어. 다들 강아지 이름, 고양이 이름 다 그렇게 짓지 않아? 코코라고 짓기 전까지 5월이라고 지을까? 아니면 약간 좀 촌스러운 이름, 춘향이 이런 거 지을까 했는데 지금 그때로 돌아가면은 주인이라고 짓고 싶어. 주인. 고양이 이름이 주인이면 귀엽지 않아? 주인님? 주인님. 구독자가 260명. 후아 코코 영상 보고 온 7명 중 1명입니다. 구독은 어떻게 구독은 하죠? 구독은 이렇게 구독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코코 보고 오셨다니까 코코 보여드릴게요. Nope. 도망가네요. 네, 일어나면 고객님 도망을 갑니다. Nope. 고양이 간식 보여줄게. 맛있는 거 나도 사먹고 고양이 하나 주고. 코코야 까까 먹자. 까까 내려와. 그렇지. 내가 할 거예요.